내가 자네에게 기대가 크네. 다음엔 꼭 딸 쌍둥이를 보게. 그럼 우리 강의 다니는 아들이라 실망이시라는 겁니까? 실망이라는 게 아니라 걔들은 박씨잖니. 진시가문을 이을 딸을 낳으라는 거지. 딸은 처형부부 몫이라고 넘보지 말라고 우기가 그랬는데. 그 두 사람은 지금 북성에 있다고 했나? 북성에서 한 마리 잡고 서우성으로 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언제쯤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100일 잔치엔 도성으로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아, 처형이 정진각이를 돕기로 해서 더 일찍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연이가 정진각이를 돕다니? 정진각의 새로운 술사를 모집하는데 면접관을 봐주기로 유리랑 약속했답니다. 정진각의 술사를 면접을 봐서 모집한다고? 석영 선생님께서 세우신 정진각은 서율이 맡기로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진각 각주의 뜻입니다. 정진각 술사를 이렇게 모집한다는 거냐? 어중떠중 다 모일 텐데. 서율이 정진각을 맡아 제자를 모은다는 얘기에 온 도성 술사집안 자제들이 기대가 아주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집하면 이름 있는 집안에선 그 자존심상 응시하지 않을 겁니다. 석영 선생님께서 정진각을 세우신 뜻이 명문가의 자제들만을 모아 수련하는 것은 아니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술법은 아무나 수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나 모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운과 자질이 있는 자들을 선별하여 뽑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뽑은 선발대 아이들이 저 아이들이었냐? 대우국 최고의 신녀가 기운을 보고 추천한 자들입니다. 특히나 저기 순이는 잘만 가르친다면 그 남편인 장욱을 능가할 술사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장욱을 능가할 인재? 저의 첫 번째 제자들입니다. 혹독하게 단련시켜 반드시 우기를 이겨보이겠습니다. 서율은 정진각 수련 시절에도 그 1등에 대한 집념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독한 스승을 만났어. 저 둘은 고생 좀 하겠구만. 어쨌든 그 진부연이 포장한 아이들이라니 특별한 점이 있겠지. 들리는 말로는 전하의 비를 간택하는 자리에도 그분이 그 은밀히 면접을 봐준다는 말이 있습니다.